안녕하세요. 저희가 연휴를 맞아서 또 영덕에 있다가 일산에 왔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천공항길을 가기는 가네요. 아, 근데 숙소 예약 못해서 못 가보긴 처음이다, 여보. 예상을 못했어. 그러니까 숙소가 이렇게 관심 문제 항공권이었는데 항공권이었지. 숙소는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골든위크가 이 또. 정도였지. 몰랐어요. 아쉬운 마음에 영종도 근처를 가긴 갑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배 타고 다녔잖아요. 아, 요거구나. 무의대교. 지나갑니다. 다리 생기고 가기 쉬워졌다, 여보. 저 꼭대기가 국사봉인데요. 갈만해요, 저기도. 높진 않는데 만만해서 걸을만해. 아, 유료 주차장으로 바뀌었네. 여기 들어가자. 여기 공터였거든. 많이 바뀌었네. 전일 주차가 4,000원뿐이야. 최초 30분 400원, 15분당 200원이야. 한악의 수영장. 우리 뭐 먹고 가야죠, 이제. 배고프다. 한악의 해수욕장에서 옛날에 태지우랑 천국의 계단. 아, 천국의 계단. 나도 진짜 재밌게 봤어. 나도. 여기 되게 한적한데? 카페. 여기 방가로 같은 것도 되게 많네? 사람 많은 데로 갈까? 어때? 제가 왔을 때? 여기 들어가 볼까요? 가볍게 먹을까, 그냥? 간단하게 먹고 가려고요. 자연산 간재미야, 여보. 간재미. 미나리랑 같이 먹어. 미나리랑.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삭혔으면 더 맛있을 텐데. 나는 갈비보다 칼국수가 나을 것 같아. 칼국수는 괜찮다. 얼큰한 맛도 있고. 근데 간제비는 우리 입맛에 안 맞아요. 기대했던 그 맛이 아니야. 여기 데크인가 보다. 요렇게 있는 게 데크고 요 사이길로 이렇게 탐방하고 이렇게 해서 만나서 이렇게 나갈 수 있거든. 그렇게? 여기 어디로 올라가서 이렇게 걷다가 이렇게 거꾸로 오자고요. 그렇게? 여기가 거기네. 천국의 열쇠 촬영지. 잘 나와요. 나 이거 진짜 재밌게 봤는데. 이거 엄청 인기 프로였지. 물이 빠지고 있어 지금. 여보, 여기부터 올라가는 거야. 여기서 갈라지는 거다. 여기서 자루 가면 이렇게. 숲길이고 여기로 가면 데크길이고. 당신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나는 그치? 지금 뜨거우니까 숲길을 가자고. 야, 여기 완전 숲길이고 그늘지고 시원해요. 길지도 않고 걷기 딱 좋겠어. 여기 왕복해도 돼요. 저기 너무 뜨거워 지금. 이런 길을 좋아해요. 좋아하지 우리가. 완전히 그늘이라서 햇볕도 안 받고 좋다. 볼래? 이거 보여줄게. 꽃은 꽃이지. 벚나무였네. 이거 벚나무다. 여기 전망대 있고. 올라가 볼까? 아, 그네. 야, 바닷가로 나간 사람도 있어. 지금 물이 많이 빠졌다. 오늘 만조 시간이 빠지고 있군. 12시 8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2시간 지나오니까 물이 많이 빠졌어요. 근데 뭘 잡는 거지? 마시란? 마시란. 마시란 해. 지금 마시란 여보 다 깡패촌 됐어. 그러게. 가자. 아, 너무 좋아요. 이 숲향.
우리 둘 다 이름은 되게 좋아하는 거 같아요. 이게 시골 태생이라 그런지 이런 산속에 들어오면 마음이 평화로워. 이게 우리 나이 때 걷긴 딱 좋아요. 뭐 그러니까 이제 정상조는 못하고요, 이렇게 둘레길 정도 이런 거는 할만해요. 야, 여기 봐라. 와, 야, 드디어 이게 보인다. 야, 아, 이렇게 만들어놨네. 어, 여기 데크길을 이렇게 잘 해놨어. 우리나라도 시간과 건강만 허락하면 가볼 데가 많은 거야. 많아. 위에서 보니까 멋있지? 멋있다. 균등하게 이렇게 올라오긴 했는데 알잖아. 보면 이거 요구 것 같아요. 서로 만날까? 안녕. 바이바이. 나 딴 데 간다. 그래도 내가 빨리 내려왔다. 이야, 진짜 오래된다. 누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든 건 인위적이야. 자, 저기 위에 태양이. 한낮에 오면 이 숲길을 좀 걷고 데크길을 조금 걷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무슨 깊은 산속에 들어간 느낌인데 바로 앞에 바다가 있어요. 어, 재산 전망대로. 여보, 이게 제3전망대인가 보다. 어, 규모가 제일 큰데? 이쪽으로 보인다. 위치는 좋은데 앞에 나무들 때문에. 서울에서 가깝고 일산에서 가깝고. 그러니까 우리 1시간만 차 타고 오면 도심 분위기하고는 완전히 힐링 장소지. 그치? 이제 숲길 끝났네 여기서. 숲길은 끝. 내려가서 이제 데크길하고 만나는구나. 한 30분 걸었나? 30분 정도 걸었지. 그렇지, 딱 좋지. 난이도도 아주 평이하고 그늘 속에 걸으니까 밖은 볕이 뜨거운데 아주 쾌적해. 이렇게 바닷가 만나잖아. 이렇게 바닷가하고 연결되는 거야. 바닷가를 만날 수 있어요. 바다다. 야. 와, 숲길을 갔다가 아주 고즈넉한 길을 걸었는데 이제 또 탁 트인 바다네. 아, 이 구성이 좋다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면 돼요. I look into your eyes, I see we're out of time. I guess no one's to blame, nobody crossed the line. I guess we couldn't see, somehow we couldn't feel. Maybe we rose too fast, maybe we got too high. 그지? But I remember. 패턴 같이 빠지네. 4시간이지. 정말이네. 오, 여긴 뭐야? 드디어 한 바퀴 돌았다. 아, 여기 진짜로 아, 딱 좋네. 응? 딱 좋아. 오늘 처음 끝. 뉴질랜드 가이드. 오늘 치팅데이야. 에브리데이 치팅데이야. 에브리데이 치팅데이야. 여기가 선셋 포인트다.
있습니다. 여행 잘했네. 여행 오늘 잘하고 갑니다. 비행기가 또 들어옵니다. 저거는 아틀라스? 아틀라스야? 보는 것을 할 때 이길 참 많이 해. 그러니까 공항 여기다 저어놓고 많이 왔지. 요거지 싶은데? 아니다, 여기 아니다. 저희가 잘 아는 분이 여기 농장주입니다. 상추 따러 왔는데요. 이름이 뭐였어? 경일산으로 되어 있을까? 다 이름표 붙여놔갖고 찾기 쉬울 거야 아마. 아, 여기도 예쁘게 키워놨다. 다들 잘 키워놨네. 저쪽에, 저쪽인 것 같다. 왠지. 어. 여보, 여기가 2,000평이야. 이게? 어. 이 아파트촌 사이에 도시 속에 이런 농장이 있는 거야. 땅주인이야, 땅주인. 여기다. 경일산 이거 따가면 되겠다. 좀 따야 되겠다 내가. 여기 다 아는 사람 밭이야. 여보. 뭐 심으라고. 여기 물 좀 심을 것 같은데. 어? 이렇게 커. 요거를 요 밑에서부터 따야 되는데 우회를 똑똑 끊어가면 안 되고 이렇게 따놓고. 요게 로메인이네. 옆으로 살짝 돌리면 이게 따져. 요령을 알아야지. 요령을 알아야 돼, 이렇게. 모르면. 우리는 아니까. 이렇게 돌리면은 요 가운데서 이렇게 또 자라나. 싱싱하지? 이거 따가라 그러더라고. 이 정도면 되지 뭐. 그 다음에 보라색 좀 따자. 보라색도 좀 따고. 지금 요 기온에 요 해질녘에 참 분위기 좋은데? 그지? 엄청 많은 거야 이거 상추. 추수하는 여행 같아? 어, 그래? 그만큼 땄어? 응. 이만큼 따서 갑니다. 이제 이틀 반찬거리 생겼네? 샐러드 거리지. 소림 가족 주말 농장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거지? 어, 그 초 해마다 하는 거예요. 분양도 하고 그래. 이게 나는 무슨 쑥밥이래. 쑥밥. 된장찌개 하고. 쑥으로 만들어. 쑥을 좀 다져 넣었나? 이게 뭐지? 그게 맛있네. 이게 뭘까? 다 약초 반찬이래. 맛있지? 부진이 가이즈. 딱 나왔다.
이연이든 사랑해요.